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속대말로 제끼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다 없다. 안철수 후보는 반드시 지금 그런 목표를 향해 뛰고 있다고 보고요. 아, 목표는 당연히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윤 후보가 선대의 내홍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계속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저는 그 아주 극단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수도 있다.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은 요 국민의힘 요 내홍 위기 어제 난리도 안 되었던 하루 그거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안철수 대표의 별의 순간은 이제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별의 순간 여부는 자 강연. 네. 어제 난리도 아니었죠. 정리가 안 돼요. 하루 종일 그냥 시각과 어제 엄청난 하루였죠. 네, 아니 정말.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정치 드라마 한 시즌이 네. 한나절에 벌어졌다. 하루 만에. 네 정말.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일단 뭐 좀 많이 이제 많은 시청자 네. 그 우리 청취자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침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 전면 개편을 갑자기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6개 본부장 사퇴 이제 방침을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야 저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어저께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제 본부장들하고 다 조율이 됐고 나온 건가 보다 했는데. 이거를 전해들은 그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윤석열 후보는 크게 화를 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정을 취소하고 당사로 돌아와서 어제 밤 늦게까지 계속 당사에서 이제 논의를 거듭했다는 것이면서 이때 한때까지는 뭐 심지어 그 윤석열 후보가 너무 격앙해가지고 뭐 김종인 위원장이 오히려 경질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도 돌 정도로 심각한 그 내홍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갑자기 그 이제 그 조선일보인가요? 거기서 또 하나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이 본부장 사퇴론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전날 권성동 사무총장이 6개 본부장 일괄 사퇴 의사를 김종인에게 전달했다. 네. 이런 내용이 이른바 단독 기사라는 타이틀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이후에 당내에서 그게 또 부인되는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데다가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충격을 준 게 심지어 김종인 위원장까지도 전부 사퇴한다. 그렇게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죠. 이게 이제 이양수 선대위 대변인이 이제 아주 그 상당히 책임 있는 관계자한테서 들었다면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네. 완전히 어저께 당이 그 큰 소용돌이에 빠진 거죠. 한마디로 윤석열 빼고는 국민의힘의 모든 하여간 그 당직자나 관계자가 네. 다 한마디로 이제 그 다 직을 내놓은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완전 진공 상태가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된 데다가 그리고 이후에 의원총회가 이제 2시 반부터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메가토급 뉴스가 나온 게 김기현 원내대표와 그 원내 지도부가 일괄 사퇴 네. 의사를 거기서 이제 밝혔고요. 그다음에 의원들도 전부 당직을 내려놓고 이제 그 윤 후보의 처분만 기다리겠다. 지금 이런 이제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어저께 밤 늦게 이제 기자들에게 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조만간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까지 현재 모든 일정을 취소한 가운데 하여간 이제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린다는 이런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이게 지금 그 이제 지지율 폭락 속에서 일종의 네.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극약 처방을 이제 시작한 것인데 이 알고 보니까 이 극약 처방이 사전 조율된 게 전혀 아니었어요. 어저께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화를 내고 당이 소용돌이에 빠지니까 의원총회 의원도 아닌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원래 의원총회는 의원만 합니다. 네.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의원 외에는. 그런데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특별히 들어와서 내가 어저께 너무 상황이 급박해서 좀 일을 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후보는 한마디로 우리가 좀 해야 되는 대로 연기만이라도 해달라. 내가 비서실장 되니까 연기만이라도 해달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 더 논란이 이제 커진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모든 것은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네. 이제 빠른 판단과 결단만이 네. 남았다. 자 일단 지금 오늘 아침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오늘 중으로 선대위 개편 결정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선대위가 최 교수님 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빼고 일단 다 정리잖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다시 짠다는 건데 대선 정말 오래 지켜보셨잖아요. 여러 대선들을. 네.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제 기억에는 선대위를 둘러싸고 이렇게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은 좀 정도에서 좀 덜하다 뿐인데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에 이렇게 선대위를 둘러싸고 갈등이 오래가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선대위를 둘러싸고 그 내분 가지고 이렇게 선거 이슈가 되고 네. 이건 정말 제가 잘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잘 못 보던 건데 여러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양쪽이 다 그런 이유가 두 후보가 다 이게 국회 경험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 후보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재명 후보는 선출직 경험이 많이 있죠. 그렇죠. 시장 단체장 경험이고 광역단체장 경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회 내에 정당 내에 자기 세력에 기반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통합이라는 명분 그리고 다 이제 용광로라는 표현도 쓰는데 다 긁어 모아서 그야말로 시체말로 긁어 모아가지고
어떤 갈등이나 이런 그 내부의 반발이 없게 하고자 하는 이런 데 약간 좀 집착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을 모으는 그러면 잡탕밥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합지왕이라고 이제 저쪽에서 누가 표현하긴 했는데 기본은 바탕에 세력이 네, 세력이 없다 보니 기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서로 이제 당선될 이유만 생각하는 네. 이런 생각 이런 게 좀 출하가 되면서 이렇게 선거에서 있으면 안 될 일들이 국힘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결국에서 연말 연초에 지지율이 엄청 역전됐잖아요. 이거는 뭐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기반하는 것 같아요. 세력 기반이 없다 보니까. 자 네. 그래서 앞서 강천 의원 얘기한 대로 윤석열 후보가 상의하지 않고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극약 처방을 그냥 일단은 속된 말로 저지르고 본 건데 네, 그럼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편 안에 개편하겠다라는 걸 윤석열 후보가 몰랐단 말이에요 어제. 네. 김종인 이제 위원장이 말했다나 질렀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서로 양쪽 간의 내분 갈등 메시지만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하나 결정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개편할 마음이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28일, 지난달 네. 28일 날. 그건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인적쇄신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워낙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개편을 하겠다는 건데 윤 후보는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내일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데 결국 윤석열 후보의 의중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김종인 위원장의 그립이 세진다 하더라도. 본인 선거니까. 본인 선거 아니에요. 본인이 다 결국은 책임지는 건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 모를 때 김종인 위원장이 발표했다는 얘기는 윤석열 후보는 이 선대위를 개편할 수 있는 그림을 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내일 발표해도 그게 과연 물론 체제는 바꿀 수 있어요. 본부장급을 뭐 이제 너무 네. 이제 단층 관계가 많으니까 계층 서열이. 그런 건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인적쇄신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글쎄 참고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어떻게 선대위 개편할지 지금 좀 소식 들려오는 거 있나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김종인 의견은 이런 김종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하고 그다음에 네.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네. 엔진을 만들고 나머지 격까지 다 친다는 거고 핵심은 네. 권성동 사무총장 겸 당무지원 총괄 본부장입니다. 네. 이분을 위시해서 나머지 이제 뭐 조직 총괄 뭐 주호영 원희룡 이런 사람들인데 네.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는 핵심은 권성동 지금 그 사무총장 겸 당무지원 총괄 본부장으로서 이분이 이른바 이제 윤핵관과 이른바 비서실 체제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이제 윤석열 후보가 표가 떨어진 핵심 이유들이 그 이제 마구 정제되지 않은 말, 그다음에 이제 그 전혀 그 메시지 어떤 전략과 동떨어진 일정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왜 이제 뭐냐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문제를 삼았냐면 본인이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왔으니까 본인의 전략에 맞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말도 하고 일정도 해야 되는데 그 말과 일정을 전부 비서실 내서 그냥 다 해버린 겁니다. 본질은 이제 결국 윤석열 후보가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을 비롯한 이른바 윤핵관 세력이 이미 다 만들어놓은 시스템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후보는 그 이제 나름 선대위에서 정제돼서 이제 말을 그 준비한 연설문을 종이를 꺼내지 않습니다. 보통 모든 후보는 어떤 네. 그 공식 행사장에 가면 주섬주섬 종이를 꺼내서 읽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는 아예 종이를 안 꺼내요. 그냥 사전에 브리핑 받은 거 몇 마디 듣고 가서 얘기하고 애들립으로 가는데 네. 애들립 하다 보니까 자기 얘기가 나오면서 정돼지지 않은 얘기가 막 나온 거예요. 그게 최근에 일주일 내내 막 쏟아진 거예요. 네. 표를 막 깎아먹었죠. 둘째 일정도 마찬가지인데 일정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강명구 비서실 일정팀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뭐 사실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이분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와달라고 하는 데가 하루에도 수백 곳이 넘습니다. 네. 그중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건 선대위에서 정무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꼭꼭 찝는 건 누구냐. 윤석열 후보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간다는 거야. 이러니까 지금 효율적으로 뭐 오늘은 어디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좀 뜬금없이 어딜 가서 이상한 얘기하는 걸로 돼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아주 핵심적으로 문제가 돼서 하다못해 어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후보가 일정을 수행하는 차가 1호차입니다. 1호차에 타요. 네. 1호차 카니발인데 2호차가 따라 붙습니다. 2호차에 누가 타느냐? 오신환 현재 지금 그 김종인 선대위 라인 쪽에 있는 오신환 네. 전 의원이 타는데 이분이 좀 중도적인 메시지를 네. 이제 갖고 현장에서 이른바 지금 선대위 김종인 라인하고 이제 비서실 라인이 함께 협업을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김종인 라인 쪽에서 윤석열 후보를 조정하는 역할이 오신환 전 의원이에요. 네. 그 오신환 전 의원을 어제 너무 이제 후보가 계속 엇나가니까 이 김종인 선대위 쪽에서 1호차에 같이 태우려고 그랬대요. 네. 같이 타면 이제 그 안에서 얘기도 하고 좀 네. 조정이 되니까 그랬더니 순식간에 이 2호차 자체를 없애버리고 네. 1호차에는 그냥 기존에 그 누구야 그 윤석열 후보를 항상 수행해왔던 이용 의원. 이용 실장. 예, 그냥 네. 이용 실장과 윤석열 후보만 타고 아예 그 좌석이 없으니까 오신환 전 의원은 탈 자리가 없어서 이건 아직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오신환 전 의원이 자기 차 타고서 지금 네. 후보 차 쫓아가고 있다고 이 정도로 지금 전혀 협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극약 처방이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하나만 더 해보고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해볼 건 얘기를 건데 근데요 강천우 투마치 토크 우리 강천우 위원. 예. 1940님 네. 강천우 논설위원 래퍼 같습니다. 헤이요 요건데 네, 저 네. 우리 저 그런 얘기들이 먼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저기 최창현 교수님. 예. 이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 하나의 흐름이 이준석 대표인데 어제 국민의 의원총회 가지고 의원들 당직 사퇴, 그다음에 원내대표 정치위원장 물러났어요. 뭐 일부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도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준석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내 지도부가 다 물러난 상태에서 대표의 자리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2011년도에 홍준표 대표가 디도스 사건으로 네. 물러나라는 압력이 많았는데 안 물러났어요. 그때 원희룡, 남경필 이런 최고위원들이 물러나면서 홍 대표가 물러났던 적이 있어요. 2011년도니까 10년 전인데 지금 아마 그런 걸 의식했음직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점점 여론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당내 여론은. 근데 전반적인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대표보다는 윤 후보에게 책임이 많다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조사예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 대표보다는 안 후보가 저 아니 그 윤 후보가 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책임 잘잘못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선거잖아요. 선거고 모든 책임과 모든 잘못 모든 영광은 사실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 윤 후보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당선되면 제일 좋은 건 윤 후보죠.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대표는 사실은 뭐 정치 입지가 약해진다 하더라도 기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윤 후보가 이 정치 상황을 좀 오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당내 권력 투쟁 밖을 싸움으로 비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사실 선대위 내분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인식이 뭐 안 좋아지니까 이 지지율 막 떨어지는 거잖아요. 윤 후보의 발언도 발언입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건 윤 후보가 결국은 어떻게 오늘 내일 좀 봐야 되는데 이 대표도 그 대신 제가 이 대표를 주로 좀 이해하는 편이었는데 이 대표도 조금 요즘 발언이 과하더라고요. 그야말로 평론가적 관점이 너무 심해졌어요. 네. 평론가적 관점이라는 것은 당내의 내분을 수습하는 차원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네. 그 단계를 좀 넘어서 정말로 전통 완전히 전형적으로 이제 상대방을 이제 흠집내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 대표도 이쯤 멈출 필요가 있다. 아, 이게 과도하면 결국은 다 양쪽의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대표를 둘러싼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저께 제가 의원총회에서 분위기는 아주 그 이제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 아주 강하게 제기됐고요. 제가 네. 얼마 바로 직전에 지금 초선 의원하고 통화했는데 네. 지금 자기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백의종군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의원들의 전반적인 여론이라고 했고 단톡방에서도 지금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자기 입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 응원한 의원은 자기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단톡방에도 뭐 거의 그런 의견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너무 많고 둘째로는 지금 이제 그 저 과연 정말 이 그 당과 후보의 대선 승리를 진심으로 바라는 건가 하는 회의론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럼요. 네. 지금 그게 그것 때문에 이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대표 사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당장 우선 민주당만 해도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 도중에 사퇴했어요. 그 선거 전략을 위해서 사퇴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퇴라는 거는 뭐 얼마든지 그 선거 전략에 따라서는 뭐 본인이 직접 사퇴하는 일도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중의와 의견을 하는 것도 있는 것인데 어저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원내대표가 사퇴했다는 거죠. 네. 원내대표는 사실 대표하고 이제 짝이잖아요. 근데 원내대표가 이렇게 사퇴를 하는 초강수를 뒀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대표가 좀 이거 지금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백의종군 하면서 돕는 것이 지금 옳겠다라는 뜻을 이제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사퇴해야 돼. 선거는 열심히 도와라. 앞서 뭐 김종인 이준석 네. 투톱 아니, 위주로 그거는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 생각인데 지금 저 생각이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들리는 말로는 윤석열 후보가 그 김종인 위원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맞는데 이준석 대표까지 같이 가야 되느냐 하고 지금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 현재 버전으로? 현재 버전으로 그래요. 지금 그게 지금 사실은 핵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떤 지금 사람 당내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 만약에 이부 지금 울산 가출 지난번에 부산 울산 가출했었죠. 이번에 또 일종의 가출을 한 셈이죠. 선대위 가출했죠. 이러다가 또 한 번 가출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뭐 더 왜냐면 이번에 저 뭐냐 그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극약 처방을 하고 이준석 대표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지금 해체하고 다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김종인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도 본인의 지금 부담을 무릅쓰고 쿠데타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인데 이것마저도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만족할 수 없다면서 뭐 또 다른 홀대론을 제기한다면은 이 더 이상 이제 그 선거 운동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내용 문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앞서 얘기해야 됐던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이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자, 결의 순간을 잡았느냐 요건데 이것도 좀 볼게요. 이것부터 좀 가볼게요. 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에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노. 전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다시 완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상승세를 보이면 안 후보도 좀 제로섬 게임인 측면이 좀 있어요.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네. 윤석열 후보에서 이탈한 표가 중도에서 머무는 사람들도 있고 안 후보한테 간 사람도 있다고 본다면 둘 간의 관계가 분명히 반비례 관계이긴 한데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결국은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이제 매치돼 있단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윤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반등하지 못하면 상승세로 반전되지 못하면 단일화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단일화가 이게 지금 지난 4.7 재보선 때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보다는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고 좀 봐요. 그때는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뭐 이게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었고 그건 보수 진영의 기계적인 어떤 뭐 연대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 윤 후보의 여러 가지 자질 같은 것들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말의 문제가 많이 제기됐잖아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연말에만 그랬던 게 아니고 사실 그 좀 거슬러 올라가면 윤 후보의 인식에 많은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주 52시간 문제도 그렇고 부정식품 문제도 그랬고 약자들에 대한 문제도 그랬기 때문에 그 표가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만약에 윤 후보가 이긴다 칠 때 전제를 할 때 그게 네. 과연 안 후보의 표가 그대로 갈 것이냐 라는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윤 후보의 표가 계속 이제 하락세에 머무는데 단일화 안 할 수는 없죠. 네. 단일화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단일화 했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충분 조건은 아닌데 네. 최소한도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현재 단계에서도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래서 최소한도 필요 조건이다. 아,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최 교수님에게 여쭤본 건 이제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이기려면 안철수 후보가 반드시 필요한 요거였고 그럼 반대로 우리 강천 의원께는 요거 여쭤볼게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속된 말 제끼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다 없다. 안철수 후보는 반드시 지금 그런 목표를 향해 뛰고 있다고 보고요. 아, 목표는 당연히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윤 후보가 선대의 내홍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계속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저는 그 아주 극단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수도 있다. 오늘 실제로 그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시에 누가 될 거라고 보냐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41.1% 윤석열 후보가 30.6%. 네. 오늘 이게 저 여러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글로벌리스트 JTBC 조사 결과. 네, 이렇게 네. 이런 거는 지금 처음 나왔지만은 이게 지금 그 내홍하고 지금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내홍을 수습하고 뭔가 정말 야권의 중심으로서 정권 교체를 이뤄낼 만한 능력이 있구나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모습을 적어도 1월 안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네. 지금 단일화를 하는데 결과는 안철수로 단일화 안철수로의 단일화도 정말 예상 배제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선택지가 된 거고 참고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까지 뜨지 못할 때 11월 달에 네. 아직 윤석열이 그 윤석열 후보가 적어도 10%포인트 이상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을 때 제가 안철수 후보 인터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네. 그때 안철수 후보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연말까지 10% 선을 만들어내고 설까지 그러니까 2월 1일이죠. 2월 1일까지 3강 체제를 만들겠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얼추 맞았어요. 연말 지금 연초에 지금 거의 10%포인트 갔잖아요. 네. 윤석열 뺏어가지고. 이제 이 추세로 가면요. 저 2월 이달 말에 이 안철수 20% 되고 윤석열 20%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올라가는 추세와 내려가는 추세 중에 유권자가 네. 누굴 뽑겠어요. 그리고 지금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설 직후라든가 그거 이제 그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진짜 저 그 오죽 답답했으면 김종인 위원장이 쿠데타를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빨리 하여간 저 윤석열 후보는 정말 뭐 한 자릿수에서 자기를 바라보던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 자체를 뼈저리게 반성해야 됩니다. 자,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여기서 더 속된 말로 떠서 본인의 목표를 이루려면 뭘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중도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윤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리스크예요. 뭐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금 해오던 쪽으로 계속 가면서 과하게 저기 윤 후보나 하여튼 이재명 후보를 너무 비판한 쪽 말고 자기의 강점인 어떤 포지티브를 계속 해 나간다면은 글쎄요 우리 강 팀장 저 강 위원님 그 의견에 저는 많이 동조를 해요. 안 후보의 그 현재 그 상승세가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윤 후보의 상대적인 약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 후보는 자기가 해오던 대로 과도하게 상대방 후보 비난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 지금 안 후보는 그러니까 네. 이 정권과 이제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중도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메시지를 내는 게 지금 차분하게 본인의 지지율을 더 쌓아가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만렙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